안녕하십니까. 대리템 세팅 29억을 할 예정입니다. 제가 200억 이상 받는다고 했지만은 왜이 캐릭터를 대리템 세팅하고 있는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자본주의 세상에 별풍선을 천 개나 쏘셨는데 제가 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템 세팅 29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이제는 뭐, 어떤 것을 먼저 맞춰야 될지 아이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자. 일단은 바꿀 예정이고요. 이것도 바꾸겠습니다. 자, 바꿀 만한 템을 좀다 찾아보도록 하죠. 일단은 뺄게요. 일단 잠깐 빼나 봐. 새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새로 시작하는 마음가짐으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다 시작해야 될것 같군요. 다시 착용해주고요. 자리가 없으니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는 이제 무기로부터 좀 봐주는 게 좋겠죠. 클레르였나? 클레르 시엘인가? 맞네요. 일단은 우리가 구상을 잘해야 되는데 맞출 부위가 많아요. 부위당 한 1억에서 1억 5천 정도 쓰고 이제 망토하고 타일 쪽에 좀 힘을 주고 템 세팅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에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성까지는 진짜 가성비다. 이건 사야 되겠다 싶은 걸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은 70% 직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본조님이 원하시는 거 있나요? 뭐 쓰다가 버릴 만한 걸로 해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올리고 싶다. 이런 거 있나요, 혹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더불어 말씀드리자면은 70%작 대강 쓰다가 하나씩 파푸는 착하는 거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요. 네네. 개인적인 소견으론 그렇습니다. 가성비 쪽으로 70%작을 쓰다가 그렇게 바꾸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네요. 방제 왜요? 제가 뭐 잘못 적었나요? 229억 맞는데? 서번 스카니아입니다. 오케이.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좀 살만한 게 있는지 검색을 해보죠. 우리는 올리진 않을 거기 때문에 저는 에픽 쪽에 가성비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꼭 만들어야 되는가? 좀 괜찮은 건 없나?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이게 꼭 만들 필요는 없이 사면 좋거든요. 지금 끼고 있는 거를 쓰는 게 좋아 보이네요. 053짜리. 그렇죠? 내가 봐도 좀 그런 거 같다. 지금 끼고 있는 무기. 아주 좋아 보입니다. 무기는 일단은 나쁘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패스 치도록 하고요. 일단 보조 무기는 유니크선의 공포 위주로 일단 사냥 위주의 템 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 무기 페르니에 무슨 니엔데? 데르니에 카르트. 오케이. 데르니에 카르트. 제가 팬텀을 키우면서도 헷갈리네요. 우리는 뭐다? 레전드리도 한번 맛보기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레전드는 따로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거에 비율이 좀 무너질 것 같아서. 한 4억에서 5억 정도면 사겠지? 5억 선이 딱 좋을 것 같은데. 공도죠? 공든방이라. 아, 공도절이 있긴 했네. 딱 5억 선이긴 한데. 시세를 한번 보도록 하죠. 어떤 느낌인지. 방의 공력. 15% 1억. 다 5억. 이게 좋았다, 그지? 저게 너무 좋았네. 7억에도 팔렸네요, 공투줄이. 이렇게 보면은 5억 5천이면 살만하기도 할것 같네요. 이게 너무 싸게 나왔던 것 여러분의 의견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혹시 에픽에서도 많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에픽도 한번 보도록 하죠. 에픽은 뭐 따로 없네. 저는 뭐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여러분의 의견 한번 들어보고 싶네. 공댄방 9. 나는 015%가 더날것 같긴 한데 어때요? 나쁘지 않아 보여요? 나는 좀살수 있는 제한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나 빼드? 구매합니다. 저도 나쁘지 않아 보여가지고. 다른 거랑 비교하게 되면은 너무 많이 나니까요. 보조 샀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남은 돈이 23억 있으니까 성배도 살수 있을 만한 한번 생각해 보고요. 나머지는 이제 방어구 쪽으로 한번 먼저 가보도록 할게요. 어쌔신 버닉. 추후비 어느 정도 선쓸 거냐면요. 60만 바로가 5에 한 4, 30 정도? 5에 20 정도가 딱 적정해 보입니다. 너무 낮지도 않고, 딱 그냥 쓰기 좋은 느낌으로다가. 요런 느낌 아주 좋아요. 4,444만은. 아주 좋아 보이네요. 덱 추억도 달려있고. 너무 비싸지도 않고, 너무 싸지도 않은. 딱그 느낌. 좋습니다. 저희는 AD 공시까지 달아줄 거라 가지고. 자, AD 공시비 한번 가격을 봐줘야겠죠. 에디셔널 공격력 증가 10. 1억 7천에 9%. AD 노작이 한 7, 8천 할 거예요. 보죠? 만드는 가정하에 하면 1억 7천. 그냥 만드는 게 좋겠다, 그죠? 이게 1억 6천. 이런 식이라면은 차라리 사는 것도 좋긴 한데, 한번 좀만 더 찾아볼까? 2억 선까지는 올라가는 건좀 무리 있고요. 일단은 저는 방금 모자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저건 사야겠다. 4,400만원짜리. 좋아 보이네. 5에 47,000. 이거 너무 좋아 보여요. 덱도 48 달려있어가지고. 이거 구매하고요. 어쌔신 셔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70은 너무 높고, 50 정도. 9%로 되어 있는 게 되게 많네요. 모자 쪽이 좀 싸긴 하지. 상의는 쉽지가 않네. 6에 20짜리. 딱 무난하고 저희가 원했던 거네. 32짜리가 더 좋아 보이네요. 6에 20. 5에 32가 나을 거고. 덱도 달려있고. 일단은 이걸 생각해보고요. 찜하기 눌러먹으시고. 공격력 10. 우리가 만들었을 때 기대치가 사야 되겠네요. 찐 목록 구매해주고요. 그 다음에 팬츠를 사야겠죠. 에요, 왜또 싸우고 계십니까?
시간은 옆으로 옮겨드릴게요. 끝으로 해놓자. 네네, 무슨 일입니까? 깡촌 물량이요. 올스테퍼가 더 좋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깡추가 좀 비싸긴 합니다. 물론 둘 다 검색해보는 게 좋다는 건 맞습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네네, 그건 인정하겠습니다.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그게 더 좋다는 점 인정하겠습니다. 네네. 아, 매수가 안 보인다고? 보여드리게 해드렸습니다. 고객 만족이 쉽지가 않네요. 네네. 시청자 만족도 테스트 중입니다. 5회 24, 5회 24. 차라리 이쪽에서 힘을 좀 빼고 다른 쪽에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네요. 물론 얼마 안 되겠지만서도. 좀 생각해보죠. 5회 24, 다 5회 24 쪽이라. 저희가 다른 거를 하이에 비하면은 하이가 좀 애매하다. 하이도 근데 그죠? 4%로 한번 가볼까요? 4에 50. 여기에도 퍼센트가 낮은 대신에 위에 게 높을 수도 있거든. 아, 그렇진 않네요. 다 5에 24가 기본적이네. 5에 32, 4,300. 아, 이건 자기 인허해야 돼가지고. 저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그냥 좀 싼 거 썼으면 좋겠거든요. 이건 너무 낮고. 그래서 6에 24 느낌? 5에 24? 이 정도 어때요? 3,000만 원? 요 정도? 지금 6%가 끝인데? 요 정도 괜찮을 것 같아. 요 정도. 너무 많은 투자 아니고, 이 정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껏 쓰기에는 좀, 너무 좀 그럴 것 같고. 난 이 정도 적정해 보이는데? 현재의 상황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깡추업 한번 검색해보죠. 우리가 맞춰가려면 90 이상은 나와야겠지. 72. 올텟이 날 것 같아. 올텟이 날 것 같아. 3에 70. 3에 48. 이거 괜찮은 것 같다. 3에 48. 이거 괜찮은 것 같아. 의견 받습니다. 아주 마음에 들어요. 3에 48. 어떻습니까? 난 이게 마음에 드네. 3에 48. 요거 같아. 요게 맞는 것 같아. 요거, 요거. 의견 받습니다. 네네, 고객님. 3에 48. 요게 제일 무난한 것 같은데. 오케이. 의견 통일 아주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셔츠를 샀죠. 이제 대하시도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하시도스 엄청 비싸더라고, 요새. 우리가 원하는 추업은, 그래도, 한 80급은, 90급은 좀 원하는 느낌이죠. 요 느낌이 2,000만 원. 대강 10으로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84, 82, 85까지 넘어가기 위해서는
1,000만 원을 더 투자해야 되는군요. 86 87 아 이거는 토드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네네 요거 어떻습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요게 땡기네. 2,000만 원짜리 어떻습니까? 2,000만 원짜리 나쁘지 않나요? 의견 받고 있습니다. 네네 무난하다 적당하다 가격 가성비 요게 제일 나쁘지 않아 보이네. 네네 귀걸이를 샀죠. 저희는 타일벨트를 갈 예정이고 신발하고 망토는 그쪽으로 보려고 생각 중인 상황입니다. 자 귀걸이를 했습니다. 우리는 응축이를 또 사줘야겠죠. 응축이라는 것을 검색해줍니다. 자 응축이 같은 경우는 좀 더 힘을 줄 거예요. 왜냐면은 이거는 거의 이제 누구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요거는 좀 힘을 줄 예정입니다. 다른 교불과 좀 다른 느낌이거든요. 응축이는 좀 힘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좀 투자한다는 얘기죠. 여기는 어느 느낌으로 할 거냐. 일단 90 이상이면 좀 좋을 거네. 90에서 100 느낌이 좋아 보이긴 하는데 웅축이는 좀 힘을 줄 예정입니다. 5에 42 4에 51 힘 덱 힘 덱 오케이 웅축이는 좀 비싸더라도 좀 투자해 줄 생각이 있습니다. 90 느낌으로다가 이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한번 보도록 하죠. 아 이상은 쉽지 않네요. 5에 36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마지노선은요 5에 36에 덱 18 정도 그 다음으로 있는 아이템은요 4에 51 그 다음이 있는 템으로는요 5에 42가 있습니다.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차이거든요. 어떤 게 좋아 보이십니까? 네네, 의견 받고 있습니다. 자, 1번이 5에 42고요. 2번이 4에 51. 3번이 5에 36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의견 받고 있습니다. 어? 4에 48, 5에 41. 4,000만 원. 더 낮은 가격이 4에 42에 124짜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것도 아주 중요사항입니다. 네네 아 그래도 4에 51로 가야겠죠? 맞나요? 3에 51은 어떻습니까? 750만원이 올라와있는 요거를 사가지고요 아! 팔렸어요. 다시 파는 각 나왔는데 아쉽습니다. 아쉽네요. 다시 파는 각 나오고 이거는 이제 위에 점 해가지고 다시 토드를 할 예정입니다. 4에 51 투자 나쁘지 않나요? 100급은 이제 찾아봤는데 억대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5에 48에 1억이고요 5에 48에 1억을 준다고? 하, 그거 좀 그렇지 않나?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마지선이 딱 여기 같은데 4에 51 오케이 다음 아이템 아쿠아틱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쿠아틱도 비슷한 느낌의 뉘앙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3에 42 일단은 1번 후보 잠시 대기 타주고요 5에 36도 있네요. 부가주급 덱 12까지 3에 48은 제거해주고 5에 30 5에 36 하고요 이건 5에 36 5에 42 8000인데 가격 차이 럭 조금 때문에 가격 차이 7000인데요 6원 이거 가야 되겠다. 의견 받고 있습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아, 그지? 다음 맥스가 너무 커가지고 저도 좀 이왕 살 거 좋은 거 사고 싶었는데 이건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아.
저도 이제 응축이 약구한 때 이걸 좀 힘을 줘서 좀 크게 키워주고 싶었는데 갭이 너무 많이 나서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자 그럼 저희가 맞춘 아이템은 이렇게 되고요. 나머지 뭐 남았습니까? 귀걸이 맞췄고 웅축이야 구워티 목걸이 맥커네이터 팬던트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맥커네이터 팬던트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느낌은 100급 느낌이죠. 최소 90 이상. 가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맥커 190에서 100 느낌은 1억 5천 정도 아주 적절한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6에 20, 6에 20, 6에 20, 7에 12, 6에 28, 60, 4에서 55, 6에 42. 아, 이런 느낌이거든요. 딱 내가 생각했던 순간이 딱 이런 느낌인데. 아, 쉽지 않아, 쉽지 않아. 딱 좋잖아요, 그지? 1억 5천에 6에 42에 덱, 부가초 28까지. 아주 기가 막혔는데 아쉽네요. 아 록이 없네. 힘은 되게 많은데 록이 없다. 우리가 생각하는 록이 쉽지가 않네. 6에 36까지는 있고요. 아, 6에 36이 끝인가 보다. 6에 42가 2억이고요. 6에 36이 1억 6,500. 어떻습니까? 의견 좀 받고 있습니다. 의견 받고 있습니다. 네네. 우리의 선택지는 딱 두 개밖에 없어. 현재로서는. 1번 타자 6에 36짜리 있고요. 아까 전에 2억짜리 두 개의 선택지가 있지만은 반전으로 내려가다 보면은 에디셔널 공식이 달려있는 추억 좋은 덱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죠. 에디셔널 덱십에 메커네이터를 검색해 주십니다. 요 생각도 한번 해줘야죠. 왜 안 나와? 메커 네이터 올텟 공격력 기본 올스트 제가 뭐 안했나요? 네이터 어 네이터라고 치는 내 이름을 잘못 썼나보네요. 그렇습니다. 5에 59에 힘구퍼에 5에 59짜리 4억 1000만원 6위가 맥스인가 보다. 힘 12퍼짜리 돌려야 되는 것밖에 없네. 요거밖에 없다. 럭으로 한번 찾아볼까? 뭐야? 왜 이렇게 비싼 거야? 아, 없다, 없다.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 이거는 아니죠. 메커네이터 두 개밖에 없는데 뭐 살까요? 우리의 선택지 두 개밖에 없어요. 1번 타자 이게 1번이었죠? 어? 2번 타자가 더 낮았나 보네. 2번 타자 어디 갔어? 2억인데. 어때요? 그냥 무난하다. 힘퍼는 1억 선에 있네. 1억 5천 선에 있는데 럭퍼는 2억에 있네요. 근데 다른 거 보면은 아 5에 6에 52짜리도 2억 2천이었는데 이렇게 생각해보면은 그렇게 나쁜 가격도 아닌 것 같아. 어 우리가 쿠퍼 만들고 한다고 치면은
뭐지? 이렇게 팔린 게 있으니까 없음 모르겠는데. 아, 이런 거 보면 왜 이렇게 처참하냐. 에디션의 공식이 우리가 원했던 주옥 2억이 나와 있거든요. 좀 그렇다, 그치? 솔직히 이렇게 보니까 우리의 선택지가 별로 없네. 좀 그렇다, 솔직히. 이거 보니까는 맛이 떨어지네. 어때요? 6에 42? 이걸로 갈까요? 아, 200억부터 하는데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별풍선 천개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죠.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에디셔널의 가격을 한번 볼까요? 110제를 만들었을 때 우리가 얼마나 줘야 되는가. 장신구, 펜턴트, 에픽. 한 1억 선에 있을걸요? 6천에서 1억 사이. 그죠? 1억? 7천? 한 3억 정도 선에서 만드는 거죠. 이렇게 살게요, 메커네이터. 그냥 이거 사는 걸로 하죠. 왜 검색하면 안 나와. 에디션을 공식으로 검색했구나. 6에 42짜리 이거 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이템. 목걸이는 어쩔 수 없이 카운목적 생각해야 될 것 같고. 자, 다음 아이템 무엇입니까? 구상해봐. 모자 샀지? 뭉치기 아쿠아티 데아시도스 요거 했고, 무기 있고, 상하이 했고, 숄더를 사야 돼. 숄더는 뭘 사야 되냐? 아, 블랙메탈. 블랙메탈 너무 비싸지 않나요? 오히려 마이스터 숄더가 가성비로 괜찮지 않을라나? 어때요? 마이스터 숄더 가성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요새 블랙메탈 숄더가 비싸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에픽의 12퍼? 15퍼? 12퍼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숄더. 자, 보장셋을 생각해보자. 자, 기다려봐. 보장셋 생각해봅시다. 보장셋의 그림을 그려보자. 자, 1, 2, 3, 4, 5, 6, 7. 1, 2, 3. 1, 2, 3, 4, 5, 6, 7. 8, 9. 오케이, 필요 없어요. 블랙메탈의 숄더 필요 없습니다. 검색을 한번 찾아볼게요. 어떤 느낌으로 가야 될지. 우리가 마이스터 숄더를 샀다. 우리의 할 수 있는 선 2억까진 줄 수 있을 것 같아. 그 정도의 가격. 야, 이거 가성비. 가성비 한번 보도록 하죠. 에디셔널 한 줄에 9%. 3억. 마이세까지는 좀 오바겠지? 에픽 따기 좀 그렇죠. 좀 그런가? 어때요? 근데 잠깐 쓸 건데 차라리 교과를 쓰는 게 낫지 않을까? 블랙메탈? 쓸 바에? 어때요? 나는 좀 그 생각이 드네. 교과를 썼으면 좋겠는데. 나중에라도 팔 수 있게. 난 교과를 좀 추천하고 싶어가지고. 블랙메탈은 아예 그게 안 되니까. 어차피 보장 굿셋은 필요 없으니까. 다 깰 수 있거든요, 보장 굿셋을. 좀 투자하더라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자, 4억 정도 생각해보고. 마이스터 이어링. 마이스터. 아, 근데 마이스터 이어링 샀잖아. 아, 럭퍼가 없어, 마이스터 이어링이. 맞아. 마이셋? 마이셋은 어떤가? 블랙메탈. 그럼 일단은 다른 걸 먼저 맞춰보자. 실버 불람성.
이제 먼츠가 이제 에디셔널 실블링 장사를 해놨기 때문에 좀 싼 게 올라올 수도 있죠. 가격을 보자. 아니면 12% 쪽으로 가야겠지. 이게 내 거 같은데? 아, 너무 비싸다, 실블링. 그죠? 너무 비싸네. 2억 9천 달러고, 와, 미쳤다. 12%, 9% 이렇게 가면 안 되나? 그래서 차라리 이런 게 나을 것 같다. 03. 아, 럭이 없어졌네. 에픽 잠재요. 에픽 잠재 바르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차라리 돼 있는 게 사는 게 낫지. 습격질 하다가 몇천만 원 쓸지 어떻게 알아. 진짜 모르는 일이고. 07. 어? 이 아이템? 다른 거로. 25. 어, 나 이거 땡긴다? 나만 그래요? 기본 알 수 없나? 어, 이게 기본인가 보다. 25. 30이 기본이구나. 기본을 보면은 대강 느낌이 올 것 같은데. 25가 기본이거든? 30이 기본이란 얘기지? 오히려 이런 게 더 날 수도 있어가지고. 07에 기본에 들어가고. 010 대신에 이쪽에서 올려주는 거죠. 우리가 아콩스코를 바르는다고 쳐도 1에서 2밖에 안 올라가거든요. 그런 게 있으니까 오히려 이쪽은 이런 쪽에서 올려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 나중에 에딧 할 때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오히려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네. 이거 어때요? 럭 3에 07 올랐거든요. 12% 사는 것보다 차라리 이게 더 좋은 것 같아. 그리고 작도 하나 남아가지고 언젠가 07에 럭3에 대5 올랐거든. 그래 9% 이런게 차라리 에디션을 07 이렇게 챙겨오고 막 2억 3억씩 주는 거보다 차라리 6200밖에 안되는데 이게 훨씬 난 것 같아 나는. 그리고 기대치는 에디션을 열었을 때 내가 07이 나올 수도 있어. 그럼 난리 나는 거거든요. 이거 할게요. 내가 생각해낸 아이디어지만 10성도 다 달려있고 좋은 것 같아. 나이스. 좋았습니다. 이거 장난 아니네. 그 다음에 우리가 맞춰야 될 아이템은 이제 EPI의 반지에 에디를 달아줘야 되는데 이것도 이거대로 또 문제네. 아, EPI에 달아줘야 된다. EPI를 달아줘야 되거든요. 그래도 이거는 6퍼가 낫지 않을까? 개비싸네. 어때요? 6퍼에 1억 주는 거? 이거 열었는데 또 6퍼가 나와. 이거는 이제 고귀한 EPI 반지에 토드해줄 아이템을 찾는 것인데요. 네네. 고귀한 EPI 반지에 현재 끼고 있는 거가 있죠. 그거에 토드해주기 위함이죠. 설명도 해줘야겠네. 현재 고기아이 하면 저 9%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토드를 쳐줘서 넘어갈 예정인데 방법은 두 개가 있는데 굳이 3% 챙겨와서 1억을 쓸 것인가 아니면 그냥 이대로 9%만 쓸 것인가가 있습니다. 의견 받고 있습니다. 1번 3% 때문에 굳이 돈을 저렇게 많이 써야 되겠냐? 아니다. 실블링 그래도 고기와 EPI 먼저 계속 쓸 것인데
다른 거랑 다르지 않냐 이런 두 가지 의견이 있거든. 오케이, 일단은 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의견이 좀 반대 의견이 많은 것 같으니까. 자, 다음 아이템 일단은 수정 좀 하고. 오케이, 다음 아이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타일런트 리카운 타일런트 리카운 부츠. 부츠 아니죠? 신발. 신발 아니죠? 아, 리카온 부츠 맞네요. 그렇습니다. 부츠도 한번 봅시다. 우리가 마지노선이 18억 있으니까 생각 좀 해보자. 우리 에디 토드템도 사야 돼. 부위당 1억 잡고 1억 2억 3억. 아 잠깐만요, 1억 요거 한 2억 쓴다고 써. 3억 4억 5 4억 정도 쓰고 5 6 7 8 9 8 8억 10억 정도 쓸 수 있겠네. 여유롭게, 그지? 여유롭게 한 10억 정도 쓴다고 생각하면은. 아, 장갑도 사야 되는구나. 그러네. 오케이, 장갑을 먼저 보자. 장갑이 먼저 같아. 그 다음 타일 보자. 아니야, 타일런트부터 보자. 리카온 부츠. 욕심을 부릴 순 없을 것 같은데. 아, 부츠 못 가겠는데요. 부츠는 못 가겠다, 그지? 힘들어 보여요, 그지? 요 물량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마지노선은 그 정도니까 부츠는 좀 힘들 것 같죠? 아니면 아싸리 이것만 껴놔. 요것도 나쁘지 않을 수 있어. 6에 12짜리 주업 나쁘지 않지. 우리가 꾸몄을 때 값어치도 있겠지만은 그게 있어. 우리가 추업 좋은 걸 사면은 타일은 그래도 가위 자르고 자를 순, 팔 순 있는데. 하트는 따로 안 사겠습니다. 이유는 대각 맞추면은 나중에 자기가 큐브 못하니까. 하트는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벨트, 벨트를 좀 벨트 삼성 달면 한 7억 할 텐데. 아 그렇죠, 딱 삼성에 7억이지 딱 예상한 결과네. 아, 벨트도 나는 항상 할 때마다 벨트가 참 애매한 것 같아. 추업 좋은 것도 찾기 힘들고. 그렇다니 좀 좋은 거 사면 비싸고. 아, 타일 벨트 쉽지 않겠는데. 그래도 망톤 싸겠죠? 아니네요. 삼성이 마지노선인가 보구나. 아, 좀 괜찮은 거 없나? 15% 5% 가이리. 아, 망토도 좀 마음에 드는 게 없네. 다 막모양이네, 막모양이. 장갑을 먼저 검색해 봅시다. 장갑 네크로 어떻습니까? 방법이 한 두 개 있을 것 같은데. 네크로 가성비의 끝판왕이죠. 추업을 높게 측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위에 50 네크로 체이서 글러브인가? 2천만원 가성비. 2천만원 6에 40짜리 3천만원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천만원 아낄 수 있네. 6 차이로 울테드 1퍼하고. 어떻습니까? 네크로 네크로가 가성비 끝판왕이지. 그 다음에 뭐 있지? 발레온? 발레오는 이름이 뭐더라? 발레오 글러브. 아, 몇 개 없네. 네크로가 날 것 같은데?
기존의 끄전 거랑 큰 차이가 없다뇨. 기존은 5회 인트 40건데요. 기존 건 인트 40건데. 아, 여제 보자고. 그래. 여제 봐달라면 또 봐줘야지. 차 있어. 여제도 봐줘야지. 어, 아주 일리 있는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99배 여제는 8500보다 배치가 되어 있네요. 그 다음부터는 1억선이고요. 제이서? 네크로죠? 여러분의 선택. 어? 와, 이거 뭐야? 아, 스키퍼구나. 와, 깜짝 놀랐네. 아까 없었는데. 깜짝 놀랐다, 나도. 1번 타자, 5에 45, 4에 116짜리 있고요. 2번 타자로는, 6에 40짜리 3천만원 선에 있습니다. 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천만원 차이입니다. 올테드 1에, 올테드 1퍼 차이에, 럭 6이 올라가고, 112가 올라가요. 선택. 1번, 2천만원. 2번 3천만원. 2번 3천만원짜리 가시겠습니까? 1번도 많은데. 가성비다. 일리 있어, 일리 있어. 2는 가격이 너무 개심하다. 저도 좀 네크로치고 좀 개심한 것 같아. 1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좀 개심한 것 같아. 의견 아주 좋았습니다. 개심했습니다. 2번은 아주 개심했어요. 네크로로 3천만원 받을 쳐먹으려고 하네. 아주 개심했습니다. 아주 좋은 의견이었어. 마음에 와닿았어. 아주 개심했어요. 자, 다음 아이템. 우리가 남은 부위가 어디입니까? 망토, 신발. 아, 신발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어쩔 수 없이 망토 네크로로 가야 될 것 같아. 체이서 슈즈인가? 아, 맞네요. 우리가 또 원하는 물품은 2에 한 40 정도 검색해. 아, 여기도 가격이 개심하네요. 개심합니다. 아이고, 5에 40발까지 하면 여기는 5천대다. 5천대요. 여긴 좀 센데요? 네크론 안 될 거고, 여제가 뭐지? 체이서, 레이브논 체이서인가? 레이브논, 왜 안 나와? 아, 140제구나. 아, 예, 유튜브에 올라갑니다. 체이서 슈즈, 부츠. 엄청 비싸네. 차라리 여제보다는 네크로가 난 것 같아. 체이서 슈즈 어떡할까. 의견 받고 있습니다. 선택지가 그렇게 크게 없네요. 올테서 한번 빼볼까요? 오히려 100짜리가 있을 수도 있어. 71짜리 펜살이 펜살을 한번 검색해보자고. 아, 여기는 한 3천 가야 되겠는데. 이게 스카니아예요.
펜살리르 체이서 슈. 이게 은근히 엄청 좋은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저도 뽑아봤거든요. 보자. 이게 은근히 엄청 높은 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저도 써봤거든요. 어? 2,000만 원에 럭 80짜리. 요건 아니겠죠? 요게 제일 무난해 보이긴 하네. 어, 다음은 없다. 5A10짜리. 아, 5A20짜리. 5A40짜리. 요게 기본이 높아요. 럭 6에다가 그런 게 있지. 네크로보다 네크로보다 좋은 점이 럭 6이 더 높고요. 그럼 86이라고 치고 공격력 1이 자그마치 높습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덱이 20이 있어. 그걸 생각해보세요. 01에 럭 6이 있어요. 90급이라고 할 수도 있어. 덱은 때려 박으면은 덱도 20 달려있고 2,000만 원. 큐브 돌리는 비용 필요 없어요. 어차피 토도할 거라서. 나는 이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하네. 어때요? 의견 받고 있습니다. 다른 쪽 라인은 한 2,500, 3,000 정도 하거든요. 3,000 이상이지. 90급 들고 올라오면 4,000 주어야 되더라고. 01에 0, 6 오르고 덱도 6 더 오른 거죠 사실. 그리고 부하 조합도 있고.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데. 다른 거에 비해서는 대신 그것도 있어. 자, 알려줄게. 주는 더 많이 들죠. 강화하는데 돈 더 많이 들어. 그것도 생각해줘야지. 강화하는데 돈 더 많이 들거든요. 그거 생각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강화하는데 비용하고 주은 작도 더 들어가요. 그래도 이겁니까? 여러분의 의견이 같다면 저도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2,000만 원짜리 펜살리르 주에서 부츠를 구매하였습니다. 다음 아이템 모노마츠? 모노마스요. 신발 샀죠. 망토 벨트. 망토 벨트 남았는데. 망토 벨트 숄더. 망벨숄. 망벨숄을 사야 되는데. 망벨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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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트를 뭘 가야 되냐. 차라리 이거 토드를 먼저 다 해볼까요? 돈 얼마나 정확히 남는지 볼까? 그리고 나서 할까요? 어때요? 제 의견 어떻습니까? 자, 일단 토드 다 해보고 그거에 맞춰서 한번 보자. 그게 나을 것 같은데. 망벨슈는 어차피 좀 고가의 아이템이고 토드하기도 좀 하는 분위기니까. 오케이, 그럼 일단 토드할게요. 그럼 토드템을 사와야겠지. 그리고 돈 남기면 좋아요. 젠팩업 하면 되지 남은 돈으로. 다음 아이템 010짜리를 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에디션을 010 그 정도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모자부터 검색하도록 하죠. 우리는 좀 깔끔한 거 돼있는 거 사야 돼요. 한 7,000 정도 생각 중입니다. 아! 요건 어떻습니까? 가성비 끝판왕 5,000짜리 아주 마음에 들어요. 03까지 있고 덱 부가 초업이 있으니까 애들을 열어봤더니 010이 달려있다. 깜짝 놀라는 거거든요. 요거 괜찮아 보입니다. 세줄 요우요. 암살 베일 부메랑 스텝. 나 이거 땡긴다. 나도 이거 에디셔널 쿠퍼의 010이랑 똑같다고 생각해. 솔직히 럭퍼가 더 좋으니까. 이거 덱 추가 추업도 있고 바로 땡기네. 다른 거는 7,000, 8,000대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 봐봐, 이거 봐봐. 바로 사. 좋았습니다. 아주 기가 막힌 선택. 사. 함벌옷 또 한번 검색해보자. 요새는 함벌옷이 더 잘 나오더라고. 가성비 끝판왕. 아주 좋았어요. 럭쿠퍼에 이건 안 되고요. 아, 안 돼요. 너무 비싸네. 점점 비싸진다? 괜찮네. 럭 두 줄에다가 부가초록 덱도 있고, 에디션을 공식. 이거 어떻습니까? 이거 괜찮은 것 같네. 다른 것도 한번 찾아볼까? 일단은 상의 아이도 한번 검색은 해보겠습니다. 요건 안 돼요. 상의가 4,000이었죠. 한 버릇이다. 별풍선을 천 개 주셔가지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우리는 4,400짜리 4,400 알겠다. 이거 아닌데. 이거 하나 사고요. 비슷한 선에 다 같이 있지 않을까? 와, 이거는 2-03에 생각을 좀 해봐. 2-03에 럭이 6이 되나? 6 3 2퍼 2, 3, 6 3 이거 좀 애매한 것 같은데? 오묘한데? 오묘한 아이템이에요 아주. 다음 아이템 AP까지 챙겨올 수 있는 에디셔널 공식자리가 있군요. 좀 더 좋은 거 달려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와, 이거다. 500만원 더 줬더니 03이 들어왔습니다. 와, 애드 열어봤더니 010짜리가 돼있는거야. 야, 개이득이죠? 요거였습니다. 반박 불가합니다. 이거다. 바로 사자. 오케이, 바로 샀습니다. 야, 이거 바로 사야지. 자, 우리가 토드템을 샀죠. 모자 하이 샀고, 신발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볼 것은 신발인데요. 4,000선이 마지노선에 들어가 있고, 4,300만원. 여기 올스탯이 달려있는데, 에디가 공십이 아니네. 4,300. 일단 킵. 생각해놓고. 조금 더 줬는데, 조금 더 좋아진다. 그럼 또 다른 거 고르는 거지. 얼마 차이죠? 500만원의 덱초.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이 정도 있겠네요. 첫 번째는 이거고요. 그냥 무난하게 딱 그냥 들어가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덱초 주고 500만원. 어떤 거 선택하시겠습니까? 위에 게 나와 보이죠? 숄더 아직 안 샀어요. 나는 좀 위에 게 좀 더 나아 보이긴 하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위에 거 500. 토드템이 있다고? 힘이 있다고 한 거 아니야? 힘 토드 할 거? 이거 힘이잖아요. 그거는 다시 팔아야지. 난 1이 나아 보이는데. 작은 기대치를 한번 열어보자. 나중에 이거 있네. 기대치 하나 있어. 애들 열었더니 공십이 달려있는 거. 키워가면서 에디션을 한번 던져보면서 기대치 한번 가져보는 거지. 이게 이번에 대한 기대치네. 1번인가요? 1이 더 많은 것 같네. 의견 존중해야죠. 1이 많으면 1번 가는 거지. 4,300만원. 오케이.
아껴. 아낀다고 생각하자. 글러브. 글러브도 찾아야 되는구나. 글러브는 저희가 네코로를 낄 예정이기 때문에 랩젤을 110 이하로 검색해야 됩니다. 잘못 살 수도 있으니까. 아, 글러브 라인은 좀 세네요. 아, 글러브 장난 아니네. 7천이 선인 마지노선이네요. 글러브는 잘하는 사람이 없나 보다. 어, 최저가 8천만원이네요. 부가주택 있고. 이건 것 같습니다. 더 못 올라갈 것 같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7천짜리 사서 하는 것보다는 8천짜리 사야 되겠다, 그죠? 글러브를 포기하고, 어차피 우리가 토드는 많이 생각 안 난다고 생각하면은, 차라리 이런 것도 괜찮지.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어. 에디션을 없애고, 아, 이걸 없애면 되겠구나.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12%짜리 또 가성비가 있을 수도 있거든. 요런 아이디어. 아주 좋습니다. 아, 아, 똑같이 8천만원이네요. 달라진 게 없네요. 달라진 게 없네. 토드할 때 에디터 줄로 꼭 해야 되나요? 이왕이면 하는 게 좋죠. 그러려고 사는 건데. 아, 가격을 안 눌렀나요, 제가? 아, 아, 그러네요. 아주 좋은 지적이셨습니다.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도 8천인 것 같은데? 6천에 12%. 6천에 12%. 이게 에디 열어보았더니 공식 나와서 이건 어때요? 그냥 3% 에디 열어봤더니 공식이 나올 수도 있던 기대치. 아, 40렙 때부터 아마 퍼센트 게이지가 바뀔걸요? 아, 아니네. 15렙 때부터 바뀌네. 아, 아, 그렇습니다. 이 정도 어떻습니까? 의견 좀 필요한 부분이네요. 어, 8천 주고 사는 것도 괜찮고. 아, 아, 유니크 검색해달라고? 예, 검색해드렸습니다. 네네. 자, 됐나요? 6,000? 6,000으로 갈까요? 8,000으로 가? 8,000에는 공십이 있고요. 8,000 라인에는 6,000 갈까? 아, 삭감이 있구나. 그러네. AD 공십하고 6,000 어떤 거 하실래요? 의견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 존중하고 있습니다. 1번은 8,000에 공십짜리 그냥 사와라. 뭐 1% 왜 그러냐. 그게 맞지 않냐. 첫 번째, 공십으로 8,000을 투자하자는 얘기가 더 많은 것 같군요. 저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8,000 투자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다음 아이템 모자 사가이 신발했고 망토는 일단 킵하고요. 장신구 쪽에는 얼굴 장식이 있겠는데요. 얼굴 장식은 100제자리 투자할 예정입니다. 아, 욕심부리면은 한 15% 해보는 거고 한 4-5천 선에 있을 거예요. 여기 있네. 4,000선?
와, 12% 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지? 다른 라인이 엄청 세네. 그 다음부터는 더 높게 가나 보다. 요거 같아? 4000에 12%. 의견 봤습니다. 4000에 12% 어떠십니까? 네네. 4000에 12% 아주 무난한 옵션이라 생각한다는데요. 의견 받고 있습니다. 네네. 안 땡긴다고? 이거밖에 없는데 땡기고 안 땡기가 중요한가? 그 다음이 없는데. 아니 4000이면은 그냥 그런 가격이지. 12%라니까. 아 인트 쿠퍼가 불편하다. 그래서 내가 불편한 걸 해결하기 위해서 아래로 내가 찾아봤잖아. 8000만원이더라고. 다음은 없어. 그 다음부터는 1억 3천. 15% 터드 넣었습니까 여러분? 이왕 할 건데 15% 넣었습니까? 투자 1억 3천. 9000만원 투자해서 15%. 어떻습니까? 이왕 낄 건데. 이왕 할 거 15%. 4000만 투자해. 오케이. 아, 근데 이거는 계속 낄 것 같아가지고, 한동안. 방어구야 나중에 바꾼다고 치지만은. 이거는 투자하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 아니에요. 의견이 그렇다면, 그래야죠. 돈을 생각하자. 나는 15% 사고 싶어가지고. 난 15% 사고 싶은데. 다른 거랑 좀 달라요. 느낌이 다른 게 이거는 계속 쓸 거라가지고, 현재 산 거는. 잠깐 끼고 말 게 아니라, 계속 쓸 거라가지고. 잠깐 끼고, 아, 아니야, 이제 안 끼워. 이게 아니라, 이거 계속 낄 거라가지고. 나는 15% 사고 싶어가지고. 아, 전 15% 살게요. 아, 방어구는 다시 만추는 거지만 응축이는 좀 길게 봐야 될 것 같아서. 아쿠아틱은 에픽 발라야 될 것 같고. 귀걸이, 반지, 귀걸이를 보도록 하죠. 농축이 이미 샀어요. 딱 봐도 이거 같은데? 3300 되게 싸네. 귀걸이는 의외로 올스테트 붙어있고. 귀걸이는 의외로 싸네요. 귀걸이 왜 싸요? 귀걸이는 유난히 싸네. 만들 때 비용이 얼마 안 드나 보구나. 이거 괜찮다. 돈 좀 더 주고 싶고 좀 깔끔한 게 이쁘게 만들 수 있겠다. 이거 어때요? 이게 제일 좋아 보이는데 나는? 이게 좀 이쁘게 나올 것 같아 그림이. 아 해골 살까요? 아 해골 살까? 오케이 해골 가도록 하겠습니다. 해골의 의견이 더 맞은 것 같네요. 아 귀걸이는 싸니까 애들 두 줄 생각해보자고. 안되겠는데? 안되는데요? 애들 두 줄 3억인데 애들 두 줄의 가격은 다른 데랑 별반 그렇게 차이 없네. 해골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이템으로는 펜턴트가 있겠는데요. 우리는 메커를 알고 있는데 110세를 검색해주십니다. 생각해보니까 럭포도 한번 검색해볼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다음 아이템은 7100만원 선에 있습니다. 부가축 103%도 달려있고요. 에디에도 되게 달려있는 아이템입니다.
아주 좋아 보이는 7,100만원 선에 올라와도 있습니다. 제 의견과 여러분의 의견이 똑같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같은 부분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고객님, 이건 어떠십니까? 요거 마음에 드네요. 부가초업도 달려있고. 어 잠깐만요, 이거네요. 이게 진짜였습니다. 그죠? 잘 봅시다. 잘 봐야 됩니다. 요게 더 좋았네요. 댕 6%거든요. 이거는 3%에 에디 댕 6이지만 이건 6%짜리입니다. 잘 보십시오. 틈새로 잘 봐야 됩니다. 구매하도록 하고요. 다음 아이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케이. 다 한 것 같은데, 토드 아이템? 일단 나머지 다 토드해보고 결정해보죠. 그게 좋아 보이네요. 아, 1부 잠깐 쉬도록 하고요. 2부에서 토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어가는 타임.